오늘의 주제는 건강에 대한 거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주 젊은 세대는 아니기에 제일 관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건강이에요. 모처럼 만나면은 인사 나누고 편하게 얘기를 시작하면 건강 문제예요.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치료받았느니, 무슨 약을 먹니. 그 다음에 저절로 나오는 게뭐 건강 문제예요. 뭐 잠이 불면증, 잠이 안 오니, 소화가 안 되느니, 뭐 이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많죠.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 젊은 세대는 뭐 그런 얘기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요즘은 뭐 젊은이라고 이런 건강에서 항상 저절로 지켜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외로 젊다는 분이 큰 병에 걸리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들도 요즘은 많이 봅니다. 저도 삼남일녀의 자녀가 있지만 기도가 돼요. 그 자녀들이 정말 영혼부터 시작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강 기도가 가족을 위한 기도에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건강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이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건강은 마음, 생각, 우리의 영적인 것 건강,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면은 뭐 큰일 나죠. 몸이 아프면 견딜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뭐 괜찮아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편안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처음에 약간은 불안하다가도 어느 순간 지나면은 괜찮네. 더 좋네. 돈도 붙는 것 같아. 더잘 되는 것 같아.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만 영혼의 질병은 표한나는 것 같지만 한꺼번에 무너지고 영원한 파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나의 영적인 건강은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아내하고 저도 40년 사역이면은 상당히 많이 지나온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의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마지막보다는 주님 앞에 갈 날까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교도를 이렇게 봐도 또 어떤 일부의 목사님을 이렇게 은퇴하신 분을 봐도 신앙에서 많이 멀어졌어요. 뭐 말은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하셔도 기도 안 하고 한때 본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가끔 빠지시는 것 같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물론 상황은 다 다르지만 막 영적으로 애쓰는 그것을 많이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기면서 마지막까지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서로 부부가 일깨우면서 영적으로 게으르면 자꾸 일깨우며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영혼, 우리의 신앙의 건강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는 거죠. 건강하면은요, 몸도 건강하지만 영혼이 건강하면은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질병과 문제조차. 어려움도 회복할 수가 있고,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이를 교우가 주택 옆에다 심어놨는데 이렇게 다 자라가지고 아래 보면 시들시들해서 끝났다. 이건 이제 뽑아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남은 부분에서 아주 튼튼한 오이가 달려있는 걸 보면서 오이 뽑아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시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에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생생하게 쓰신다. 무언가 주님이 하신다. 문제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다. 이런 것을 돌아봅니다. 몇 가지 배경의 성경을 좀 본다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온 영, 호온,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정말 원한다. 이 축복에 원하는 것은 한없는 주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명령이기도 하고요. 꼭 받으라는 거거든요. 영, 혼, 몸이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잘 건강하게 지내거라. 히브리서 4장 12절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해. 혼, 영, 관절, 골수. 혼, 영적인 거, 관절, 골수, 몸에 대한 거.
다 건강하도록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이유도 있고 의무도 있고 특권과 능력도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이건 평안을 의미하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상태를 의미하죠.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원한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꼭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건강해 오셨고 아니면은 뭐 올해도 그냥 심하게 아프고 정말 사지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주시는 건강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남은 삶도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건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본문의 히브리서는 뭐 히브리서 말 자체가 히브리 유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초점이기도 해요. 근데 주된 내용은 영적으로 병들지 말고 아무리 핍박 있어도 쓰러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온전한 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 아무리 뭐 천사가 대단하고 모세가 대단하고 여호수아가 대단하고 다윗이 대단하고 뭐 아론 대제사장이 대단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면서 영적인 신앙에 계속 환경을 이겨나가는 살아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만 봐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진행형이고 계속 나가야 되고 온전함을 향해 계속해서 나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 몸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심을 갖고 몸에 건강하다는 것은 빼놓지 않고 드시고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실상은 영적인 문제는 많이 병들어 있다면은 주님 마음 정말 아프신 거죠. 오늘 우리의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건강해지는 길을 향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게 건강해요. 예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 은혜를 알기는 다 알죠. 예수님 구원해 주셨고 날 사랑하시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고 늘 이렇게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만 제가 표현하는 건 누리는 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게 건강이다. 예수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감사하고 정말 신앙 안에 내가 있다는 게 소중하고 예수님 예수 지저스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그냥 흥분이 되고 기쁨이 있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이게 진짜 건강한 신앙이다. 세상에서 화려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예수가 주시는 은혜 없다면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교리를 제쳐놓고 이제는 성숙한 경지로 나갑시다. 그러니까 초보가 뭐 신앙의 근본적인 건 말하기보다는 막 어린아이같이 예수를 알고 믿기 시작하는 것으로 다시 떨어져가는 그런 초보라면은 그게 아니라 성숙한 경지로 나갑시다. 그 다음에 말한 내용 중에 보면은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그 안에 담기는 영원한 생명 이런 기초를 다시 놓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성숙한 경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내용이 뭐냐. 내가 지금도 회개할 줄 알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모양이네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 갔습니다. 언행 심사의 죄가 정말 심판과 남들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한 회개와 그래도 주님 날 용서해 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숙한 지금의 건강한 신앙의 부분이에요. 믿음의 부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소유한 거, 이게 우리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세례 속에는 우리가 새 삶의 변화가 담겨 있죠. 나는 죽고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 새 삶의 변화된 내 삶이다. 변화에 대한 예수 안에서의 그 감동. 지금도. 그리고 안수 속에는 뭐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충분히 기억할 수가 있어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안수함으로 주의 역사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육신의 연약함이 그냥 무슨 약 먹었더니 낫더라 괜찮더라 효과가 있더라를 넘어서서 뭐니뭐니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성숙한 경지고 건강한 신앙이잖아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내용들, 이런 일에 기초를 놓는 일, 예전으로 흐릿한 상태로 가지 말고 확실한 충만한 살아있는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어떤 분들은 많이 신앙에서 멀어진 경우도 있어요. 세상 일 좋아하고 골프나 뭐 좋아하고 뭐 그냥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도 휴식도 누리고 해야 되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정말 그 심령의 성숙한 경지의 영적인 건강도 관심 누리고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참 우리에게 돌아봐야 할 소중한 것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너 지금 살았다 하지만 건강하다 하지만 견딜만한다 하지만 너 죽은 자야. 내가 보기엔 죽었다. 주의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비롯해 일곱 소아시아 교회의 마지막마다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이죠.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다. 우리 정말 건강하다는 건 뭐냐? 이게 나이나 환경, 여건, 육신의 핸디캡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온전한 그 복음, 모든 복음 주신 그 은혜, 이걸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는 감동, 기쁨,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의 복된 건강한 신앙의 생활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우가 뭐만 시키면 아니 나 못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럼 왜 나를 시킵니까? 왜 내가 그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충분히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분인데 자꾸 세상 일만 좋아하고 자꾸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체험이 생겼어요. 천국 지옥도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나니까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납니까? 또 그러더래. 그래서 야,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변함이 없구만. 또 도전네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나 같은 걸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신앙. 여러분도 헌신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알아요. 누가 알아줬어도 아니고 누가 여러분에게 대우해줘서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헌신하자. 마지막까지 헌신하자.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은혜의 성숙한 경지,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우리 행복하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는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 안에서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며 진짜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건강한 신앙은, 오늘 성경이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섬겨보자고 모인 자리인 줄 알아요. 안 그러면 뭐 다른 일 얼마든지 다른 일 많이 즐길 일도 있겠지만 이 자리는 정말 섬기자고 모이신 분들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섬김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섬김의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하는 모습 보면은 금방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어요. 만나면은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고 뭘 돌봐주려고 하고 드릴 게 뭐 있나 하고 섬길 게 뭐 있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면은 뭐라도 정리해주고 싶어 하고 뭔가 할 일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섬김의 체질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거 왜 안 해? 저거 왜 안 해? 누가 저래? 판단만 하는 분도 있어요. 아직 성숙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안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섬김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뭐 오래 믿었던 처음 믿었던 여러분이 중요한 봉사를 하던 뭐 사소한 거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관계없이 섬김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누가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 섬김의 수준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약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 은혜 안에 거하는 영적 생활이 약해지면은 그 사람이 섬김이 약해져요. 섬기는 거 지루해지고 가기 싫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판단만 되고 이렇게까지 섬기는데 대접이 이게 뭐냐? 저 친구는 그렇게 돌봐주는데 알아주지를 않아. 고마울 줄도 몰라. 내가 그런 거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하다. 전에는 그렇지 않은 마음이 지금은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문제지 그 사람 문제가 아니거든요. 섬김은 그냥 끊임없이 주고 줌으로 주님 앞에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못 해먹겠다. 더 이상 못한다. 더 이상 섬길 수가 없다. 야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도 깨닫고 기도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지 정말 마음에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엔 봉사하는 게 달라져요. 그 사람이 고마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 일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섬김 주위 사람도 섬김을 받는 사람도 예민하죠. 저 사람 나 지금 좋아서 섬겨주는 거야.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배려해 주는 거야. 아니면 저 친구 지금 나 이용하자는 거고 그냥 하려니까 마지 못해 하는 거지. 그냥 알아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홈리스 애들에게 뭘 하나 줘도 정말 안타까워서 도움되라고 주는 거하고 안 줘도 안 주고 싶지 않지만 그냥 옛다 먹어라 주는 거 다 알아요. 그냥 우선 묻는 것 같아도.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건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섬김을 예민하게 아셔요. 여러분이 섬기는 거, 우리가 섬기는 거, 보이지 않게 하는 거, 희생하는 거 주님이 그거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고 상급도 주시지만 상급 이전에 아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가 나와요.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사소한 사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나친 사람이에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일 수 있는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내가 정말 너에게 이른다. 결코 그 사람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소자, 천한 사람, 사소한 사람, 물 한 그릇 누가 기억해?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그런 섬김의 마음, 그 마음을 벌써 아시고 기억하셔요. 우리 기도 다 들으시는 주님이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일들, 이 줄 하나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하고 이거 뭐 이거 배치하려면 다 일거릴 거 아니겠어요? 다 준비하고 오늘 뭐 오카리나인가 연주하는 거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 제가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제가 눈에 띈 거는 악보에 그냥 해놓으시고 표시하고 얼마나 그 즐거워하시며 연습했는지 제가 그걸 알겠어요. 누가 알아줘?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한번 듣고 좋네? 그럴 수 있지만 그 주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 곡과 그 연주하는 그 자체는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것인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성경이 주는 귀한 우리에게 교훈은
주님이 우리의 이런 헌신을 아시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귀하게 섬기며 나가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그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 아니고 여러분 행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난 사랑 잊지 않으신다. 이게 믿어지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긴 거 다 알아. 전에 애쓰시고 했던 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과거에 얼마나 주의를 위해 섬기셨어요. 그런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신대요. 그 말은 앞으로 마지막까지 섬기는 거 내가 너 알아. 주님의 그거면 우리는 It's okay 아닙니까?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주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정말 알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걸 어떻게 찾아요? 섬김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로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찾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은 일주일에 뭐 한 시간이라면 택도 없는 수도 없는 그 많은 시간은 어떻게 주님을 찾아요? 우리가 섬기면서 찾는 거죠.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한 여 교사에게 거기를 방문한 사람이 무슨 일이 가장 힘드니까 물어보니까 그 장애 여러 아이들 그 뭐 똥 묻히고 막 엉망인 애들을 10명씩 씻겨야 된대요. 매일이요. 그 10명 씻기는 일이 제일 힘든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가만히 있다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힘들 때마다 아이들을 이렇게 씻기면서 얘가 예수님이지. 봐 난리치고 뭐 버둥거리고 그런 애를 그 얘가 예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쁨이 다시 솟아나고 기도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목욕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기도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고백이에요. 정말 제가 붙들고 정말 그렇게 따라야 될 귀한 이 간증의 고백임을 듣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가 섬김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 수녀가 한 얘기가 누구도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할 수는 있다. 허리를 굽혀서 섬기는 자는 위를 볼 새가 없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나 볼 새 없다는 거죠. 주님은 다 아심을 믿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남은 생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그런 건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앞서서 끝까지 살과 피를 쏟으시며 섬기며 사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따라 섬기며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건강한 신앙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서 약속을 믿고 응답받으며 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응답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만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위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도. 꿈과 비전은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동방 정복을 나가기 앞서서 자기 장수들에게 다 나라를 현재 있는 나라를 다 이렇게 조각조각 떼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한 장군이 대왕이시여 다 나눠주면은 대왕은 돌아와서 어떡할 겁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에게 있는 것이 있잖아. 나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지. 이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죠. 그의 결과를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고백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소리야? 지금도 나는 꿈과 소망이 있다. 마지막 호흡이 넘어가는 그 순간 이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꿈과 희망이 있어요. 그거를 붙들고 계속 살아가세요. 그걸 놓치는 순간이 건강하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꿈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한 그 할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막 구박을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그 집에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아주 불경하는 못된 놈이죠. 그런데 옆에 다른 그 친구 나이든 친구가 보니까 그렇게 구박받아도 그 자기 손주만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저렇게 구박받으면은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근데도 막 예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아니 자네 그렇게 자식 때 구박받으면서 손주를 뭐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러지 마. 이 다음에 이 손주가 나 대신 다 복수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 대신 복수해 줄 거라. 이런 꿈은 아니겠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위대한 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꿈. 여러분, 작은 사람도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그런 약속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브람 13절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은데도 그러기에 자기를 두고도 맹세하시고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거죠. 꾹 참고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이삭이 나오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 뭐했느냐? 약속의 말씀을 꾹 붙들고 십자가까지 자기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신 분이죠. 약속을 붙들고 응답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저와 모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약속, 말씀대로 붙들고 그 말씀을 응답받고 여전히 살아갔던, 마지막까지 살아갔던 예수님. 이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과거에는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과거엔 신앙의 체험이 있고 그러나 지금은 뭐 다 지나간 옛날이다. 추억에만 살아서는 우리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뭘 약속했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뭐 모임이나 이런 약속이 있으면은 잊어버립니다. 자칫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뭐 알람으로 해놓기도 하고 표시하고 달력에 와이프한테 나 언제 어디 간다 얘기하고 막 이렇게 몇 번 점검을 해놓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주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고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내게 주신 주님의 맹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할 거다.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 맹세 스스로 하신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를 모신 우리는 지금도 약속을 딱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룬 일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우리가 반추하면서도 그래도 남은 생에도 주를 위해 관제같이 부어드리고 불살라드리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뭐 10대 중반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놓친 학업을 다시 검정고시를 보고 보면서 또 대학을 들어가고 신학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젊을 때에는 험난한 세월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때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저 캔사스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한국으로 쫓겨날 것 같은 어려움도 있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 살아오면서 중간중간마다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붙드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마다 쉬운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역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계시거든요. 다 건강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연약한 분들로 많으셔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계셔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예수님도 말씀대로 성취했고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성취했듯이 너희들에게도 약속한 것 다 이루어줄 것이라는 게 성경의 증거죠.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CMI라는 기독교 선교연맹의 창시자였던 심슨 목사님의 그 삶을 그린 책에 보면은 그 All for Jesus, 그런 주님만을 위하라는 책에 보면은 첫 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신기루 같은 꿈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현실이 된다. 신기루 같은 꿈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에게 현실이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세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너희들 할 수가 있다. 너희들 건강하면은 나머지는 다 이룬다. 몸, 마음, 생각,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안에 건강하게 하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새롭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신 은혜를 우리 누리고 여전히 우리 섬기면서 주의 약속을 응답받으며 건강하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